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 평소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 만들고 싶었던 굉장히 인상적인 라이브 퍼포먼스 비디오가 있어서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소울세븐 네, 리액션 비디오가 될 텐데 소울세븐이 여기 보면 77 하이드아웃 웨이비 세션이라는 제목의 이제 퍼포먼스 비디오가 올라간 게 있습니다. 이게 작년 11월 18일날 제 생일날 올라갔네요. 제 생일날 올라간 라이브 퍼포먼스 비디오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식물원 같이 무성한 이 풀숲이 우거지는 공간에서 이 트랩 음악을 이렇게 굉장히 분위기 있는 무드를 잡고 라이브 퍼포먼스 한다는 게 너무나 인상적이고 느낌이 좋아가지고 이거는 반드시 비디오를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소울세븐이라는 래퍼도 이제 RPT MCK를 통해서 아이스맨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주목하게 된 래퍼였는데 안지는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이분도 굉장히 인상 깊은 랩 스타일을 갖고 있고 플로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퍼포먼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코 소울세븐의 77 하이드아웃 웨이비 세션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드럼패드로 드럼을 직접 찍을 모양인가 봐요. 와. 오. 차분해 보이는 분위기인데 이 래퍼의 입에는 그릴을 끼고 있는 것도 인상적이었어. 로컬 바이브가 느껴지는 멜로디에 트랩 비트가 있고 이 래퍼는 그릴을 끼고 있고 뒤에는 무성한 풀숲이 있고 부조화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게 조화롭게 보여지고 있어요. Talking about life. 와, 진짜 이것도 되게 창의적인 라이브 퍼포먼스인 것 같아. 탑앤 스크류. 와, 진짜 재밌다 이거. 오! 아, 이 웨이비한 플로우 들어보세요. 옆에서 기타로 멜로디를 연주를 하니까 진짜 살아있는 느낌이 나, 음악에서. 오. 오.
와, 이렇게 자연과 배경으로 어울리는 트랩이 있었나? 어, 이 멤버는 지금 마치 A랩 뮤직처럼 비트를 찍고 있어. 와. 와, 진짜 이 퍼포먼스 진짜 창의적이다. 오! 소울세븐이 락스타로 보이기 시작했어. 야. 야, 이건 식물어 트래핑이다 진짜. 와, 이렇게 대자연과 어울리는 트랩이 있다니. 그는 마치 자연과 하나 되면서 호흡하는 것 같아. 퍼포먼스가 보면 그래요. 와. 기타와 드럼 패드 그리고 래퍼. 와, 이 세 명이 기가 막힌 조합이다. 야. 와, 미쳤다 진짜. 제가 라이브 퍼포먼스, 베트남 이렇게 래퍼들 라이브 퍼포먼스 한 것들 중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고급스러운 세련된 느낌이 많이 나요. 오. 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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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퍼포먼스에서 그는 완전히 구찌 매니아. 구찌 매니아랑 다름이 없어. 우와. 와, 이렇게 창의적인 퍼포먼스가 있나 싶네요. 와, 미쳤는데? 진짜 이분은 비엔나미스 트래핑이 뭔지를 제대로 보여줬는데, 그것도 되게 유니크한 공간에서 진짜 그 유니크한 라이브 세션으로 만든 것 같아. 한쪽은 기타를 연주했고, 한쪽은 드럼패드를 연주했고, 래퍼는 싱잉 랩을 뱉고 있고. 와, 이게 무슨 조화야 진짜 이게. 와, 굉장히 여러분들 굉장히 흔하지 않은 라이브 퍼포먼스예요. 여러분들도 이거는 진짜 이 세션을 꾸려온 이걸 기획한 이 크루한테 진짜 박수를 줘야 돼. 아, 진짜 대단해요. 진짜 대단해. 와, 저는 이거 사실 리액션 비디오 보기 전에 한 5번 넘게 돌려봤는데 아마 촬영 끝나면 또 볼 거예요. 와, 이런 라이브 퍼포먼스는 흔치 않아. 정말 귀한 겁니다 이거.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